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거가 끝나자 본격적으로 검찰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서 현역 의원 7명, 오늘 검찰이 전격적으로 출석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출석 여부를 타진해 보니까 전부 다 불응하고 있다고 합니다. 불응. 자, 그러니까 선거 끝나고 난 뒤에 뭐 가겠다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선거 끝나자 이들이 자 이런대로 지역구 행사가 있다 뭐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응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윤관석도 이 돈봉투 관련해서 지금 구속돼 있는데 지금 다시 진술하는 거 보니까 자 그건 감사로 준 것이다. 자, 그러니까 그동안 뭐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도와줬어 고마움의 표시였다 이렇게 하지 자 이 그 송영길을 당대표로 뽑는 대가로 준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선거에서 이기고 나니까 이제 있던 제도들 뒤집어 씌워버리고 아니면 자 이게 소환에도 불응하겠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모두 불러가지고 수사하고 난 뒤에 사법 처리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자 민주당에서 돈봉투와 거론된 사람들은 20여 명. 자, 이 민주주의에서 이 정당의 대표를 뽑는데 그것도 매수를 했다 하는 것 자체부터가 충격적인 사건인데다가 자, 이 사건 또한 이렇게 온갖 이유를 대가지고 자, 소환에도 불응하고 그래서 지금 검찰이 그동안 이건에 대해서 선거를 앞두고 소환하는데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자제를 했는데 이제 선거도 끝났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소환하고 바로 사법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7명 모두에게 지난 소환 통보를 했고 그리고 4일 총선 전까지는 소환 조사를 자제했지만 선거 이후에 제가 소환을 본격화하고 지금 사법 처리도 지금 본격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자, 이들 의원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소환에 불응하고 있지만 검찰의 입장은 강경합니다. 자,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해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는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현역 의원 7명 전원에게 이번 주에 피의자 신문으로 검찰에 출석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환 대상인 의원 7명 중에 상당수가 당선인 신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는 돈봉투를 받아도 재판을 받고 있어도 자 그리고 지금 이 수사 대상이 돼도 모두가 당선되는 그야말로 여의도 1번지 여기가 국회인데 이 국회가 그야말로 이 구치소와 비슷한 그 범죄 집단 같은 이런 당이 정당이 되어버렸다. 자,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범죄자들을 모으는 집합소가 하는 비판이 쏟아져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그동안 뭐 소환에도 가지 않고 검찰이 검찰권을 너무나 물렁물렁하게 행사한다는 비판이 쏟아졌고 그래서 이 유원석 검찰총장이 그동안 뭐 하나 이렇게 해서 많은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재명과 조국을 집어넣지 못하더니 자 더불어민주당에서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도 지금 뭐가 봐주고 있다 하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만약에 검찰이 이번에도 이들 사법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 댓글을 보면은 지금 헌법이 조개 쪼가리가 되어버렸다. 형해화 되어버렸다. 자, 그러니까 무법천지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짓고서도 검찰에서 오라고 하니까 못 가겠다. 자, 선거 전에는 선거 때문에 못 가겠다. 선거 끝나고 나니까 지역구 행사 때문에 못 가겠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 당장 이 구속영장을 발부하거나 구인장을 발부해서 빨리 데려와서 조사를 하라 하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해당 의원들은 5월 임시국회 일정이다 또는 지방 일정이다 상임위 활동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출석 요청에 불응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출석 요구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은 의원들도 있다고 합니다. 자, 검찰은 이들이 민주당 전당대회 직전인 2021년 4월 달에, 2021년 4월 달에 국회에서 열렸던 송영길 전 대표 지지 모임에서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당시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돼서 검찰이 출석을 요청한 의원 10명 중에 민주당의 허종식, 무소속의 이승만, 그리고 임종성 전 의원만 조사를 받은 뒤 정당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것도 검찰이 왜 10명 중에 3사람만 불구속 기소를 하냐. 그러니까 자, 10명 중에 안 오는 7명은 자, 구인장을 발부해서라도, 발부받아서라도 빨리 강제 수사를 해야 되지. 그러니까 검찰이 물렁물렁하다, 봐주고 있다 하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 지금 이 검찰에서 이재명과 조국, 그리고 문재인 등등에서 이 정치인들의 수사는 극도로 눈치를 보고 있다 하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여기 이원석 검찰총장이나 지금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이 권력
검찰의 핵심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과거에 문재인 때 성성장구를 했던 사람들이고 나중에 이 조국 수사와 관련해서 지금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직진을 하니까 거기에 단합받았던 사람들인데 자 본질적으로는 문재인 때 그때 잘 나가던 사람들이니까 거기 주변에 관계되는 사람 다 아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봐주고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사건의 최대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은 지금 구속 기소돼서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돈봉투를 제공할 목적으로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관석 의원 지금 탈당해갖고 무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구속 수감되어 있습니다. 자 이 항소심 재판도 시작된 상황입니다. 자 이 윤관석이 일부 금액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지만 돈봉투 수수를 의심받는 의원들이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으면서 수사가 답보 상태입니다. 검찰은 윤관석의 항소심 재판에 추가 증거를 제출하기 위해서라도 조사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보고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조율이 안 되면 강제 수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결국은 뭐 검찰권, 경찰권 마찬가지인데 이걸 통제하고 있는 게 대통령 권한입니다. 대통령 중심제인데 여기 권력기관 중에서 사정기능을 갖고 있는 이 검찰, 경찰이 그러니까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특히 정치인들, 저희 바쁘다는 이유로 뭐 선거한다는 이유로 또 뭐 단식한다는 이유로 국정감사한다는 이유로 이재명이 안 나오듯이 이러다 보니까 재판도 수사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니까 지금 이 이재명과 이재명과 조국 같은 사람들은 활개를 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피고인 또는 피의자 신분으로서 수사받고 재판받고 있으면서 국회의원 출마해갖고 당선이 되는 아주 진기한 기록들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지금 여기에 검찰은 적극적으로 이 사람들 모두 불러가지고 수사를 하고 여기 원래 10명뿐만 아니라 20명의 명단이 나왔던 것이었습니다. 20명에게. 그래서 300만원씩 6천만원을 돌렸다고 하는 것은 20명이다. 20명 모두를 조사해가지고 잡아들이고 그래서 거기에 혐의가 인정되면 전부 다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된다. 그래야 앞으로 국회 안에서 돈봉투를 돌리고 자 당대표를 뽑는데도 돈봉투가 오고 가는 그야말로 이런 상황이 대한민국의 어디 국회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엄단하는 할 수 있는 기관은 바로 검찰 조직인데 검찰이 이렇게 아주 설렁설렁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많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자 검찰부터 아주 다 잡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실에서는 여기에 민정수석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지금 급속도로 부상되고 있고 자 민정수석을 둘 것이다 하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민정수석이 있어야 그래서 검찰 경찰에게 업무 연락도 하고 이 뭐 불어불급한 상황에 대해서는 빨리 브리핑도 하고 설명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지금 우리는 깨끗한 정부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뭐 이 검찰이나 경찰이 손을 안 댄다 그건 어리석은 짓입니다. 권력은 자기 힘 스스로가 아주 배타적인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은 그 자체로 가지고 자 이 지배를 하게 되는데 힘이 빠지면 그게 바로 검찰이나 경찰이나 이렇게 자 검경 수사권인데 여기에 힘이 빠지면 권력 자체가 아무런 힘이 없는 겁니다. 공무원 사이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자 이 금정수사실도 빨리 복구를 하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수사하고 있는 검찰도 아주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지금 이 대통령실에도 지금 비서실장도 바뀌고 자, 이 홍보 수석 아니 저 정부 수석도 바뀌고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수석들이 사표를 내고 있고 그래서 이 사표를 반려하지 않겠다 대통령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물갈이를 통해서 새롭게 한쪽에는 소통을 아주 강화하고 또 한쪽에는 강력한 드라이브를 거쳐 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다시 이 이기를 말하자면은 이 전국을 돌파해 나가는데 그 가운데 민주당의 이 범법자들은 자 엄하게 법의 심판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